올해 30주년을 맞는 웅진코웨이가 설치와 수리기사 1,500여 명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노조와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자신들을 근로자처럼 부리지만 사고가 일어나도 적절한 사후 조치를 받지 못하고 아무런 안전교육도 받을 수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창립 30주년의 웅진코웨이. 창립 이래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비데 등 사업을 확장하며 국내 500대 기업 중 시가총액 증가율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큰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업계의 독보적인 1위로 성장한 배경에는 고객과 1대1로 접촉하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서비스 노동자들의 큰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웅진코웨이가 성장의 1등 공신인 설치기사들을 근로자처럼 부리면서 정작 근로자 대우는 하지 않는다는 원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하다 떨어지고 넘어지는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지만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가 일어나도 어떠한 사후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설치를 하러 갔어요. 이런 천장 작업을 하는 거죠. 높이가 4m, 5m 정도 돼요. 손이 안 가지 않습니까? A형 사다리를 펼치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돈 얼마 벌려고요? 10,000원 벌려고요. 거기서 떨어지셨어요. 손, 어깨에 다 골절 현상이 있고 뇌출혈 증상도 있어서 의식이 없어요. 그렇다고 충분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텍스나 이런 걸 뜯다 보면 일 열심히 하다 보면 몸에 뭐가 묻어요. 하얀 가루가. 근데 이게 너무 따가워요. 고통스럽고. 물로 씻어도 잘 안 찝니다. 응인댁 가서 싱크대를 타공을 합니다. 이상한 매킹한 냄새가 나요. 가루도 나고요. 그거 그냥 마신다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유해한 건지 모른다고요. 보호장구를 지급해 주는 거를 떠나서 위험할 수 있으니 너가 알아서 조심해라 라는 교육도 안 시켜줬어요. 이 밖에 현장에선 웅진코웨이 중간관리자의 개인번호는 절대 노출되지 않는 반면 설치 수리기사의 개인번호는 모든 고객에게 노출돼 24시간 업무에 시달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설치 수리 현장 기사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비율이 53.5%로 높고 평균 노동시간 역시 55.9시간으로 가장 긴 편에 속했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서비스 파업까지 불사하며 정규직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웅진코웨이는 관련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저희하고 위임계약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교육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정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던 게 있어요. 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래요. 조만간 이게 발효가 되면 교육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지난 6월 코웨이 설치 수리기사로 일한 12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법원은 설치 수리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빡센 뉴스 이유진입니다.